안녕하세요. 산사람입니다. 자, 오늘은 초겨울입니다, 이제. 겨울철 난초 물관리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. 겨울철에는 물 주는 시기가 보통 한 10시 정도에 물을 주면 좋습니다. 10시, 뭐 11시 정도.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밤에 물을 줘야 되고, 겨울철 같은 때는 10시에서 11시 정도가 물 주는 시기가 가장 좋습니다. 그러고 물을 주시기에는 요 난분 밑에서 물이 줄줄줄 흘러내리도록 이렇게 듬뿍 주는 게 좋습니다. 그래야 가스도 안 차고 난뿌리도 상하지 않고 그렇습니다. 그리고 난뿐만 아니라 다른 식물들도 이렇게 물을 줄지게 분 밑에서 물이 이렇게 줄줄 흘러내리도록 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. 이 물이 안 나오면은 통풍이라든지 뿌리 썩음이 많기 때문에 그럴 적에는 분을 털어가지고 분갈이를 해줘야 됩니다. 이렇게 물이 줄줄 흘러내리도록 물 밑에서 그러고 이래 물 주고 나서 이 난석들이 이래 물을 이래 주면은 빨아당기는 소리가 납니다. 그럼 이래 물을 듬뿍 한번 주고 나서 또한 20분이나 30분 정도 있다가 또 다시 한번 이제 물을 주면은 이 난석이 물을 머금고 있는 저장 공간도 확보하고 좋습니다. 그러고 시기는 한 이래 주고 나면 저희 집 같은 경우는 한 8일에서 10일 사이에 또 물을 한번 주면 됩니다.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이 화장토가 마르는 시간이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집집마다 약간 차이는 있지만 저희 집 같은 경우는 8일에서 10일 보통 좀 빨리 마르는 집들은 뭐한 7일, 8일 이 정도 평균 한 7, 8일에서 정도 잡으면 될 겁니다. 날이 좋고 이러면 좀더 빨리 마르겠지 그게. 분 밑에서 물이 줄줄 나오도록 그러고 난 키우기는 뭐 이래 한번 물 주고 나면은 또한 7, 8일 동안은 그거 되니까 괜찮습니다. 그러고 물 주고 나서 환기를 좀 시켜주고 창문이라든지 이래 열어가지고 그러고 요즘에는 밤에 춥기 때문에 밤에는 또 창문을 다 닫아줘야 됩니다. 뭐 그렇게만 하시면은 크게 뭐난 키우기는 어렵지 않습니다. 자, 또 오늘은 물줄기 여기서 마치고 또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. 좋은 시간 되시고 오늘 날씨가 좀 많이 쌀쌀합니다. 옷 따뜻하게 입고 감기 조심하시고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. 한국줄난 산사람입니다. 영상 보시고 구독, 좋아요, 부탁드려요.